뭔가 휴게소 떡볶이 느낌이 아니야. 엄마가 진짜 좋아할 맛이야. 아 진짜? 사길 잘했다. 너무 맛있는데? 엄마 오기 전에 한 입이라도 더 먹어. 오면 이제 못 먹어. 떡이 어떻게 세 개가 한꺼번에 올라오네? 하나 더 사야 되나? 휴게소에서만. 아직 마장이라는 거 첫 번째 휴게소야. 언니 엄청 맛있겠어. 진짜. 오. 와우. 진짜 크다. 근데 정작 이걸 주문한 엄마는 어디 간 거야? 맛있어? 아 이거 봐. 빛나는 거 뭐야? 안경에 어, 보여 보여. 대왕이야? 아 대왕이랑 써있네. 갓 튀긴 거니까 맛있지 않을까? 맛있어. 응. 담백해. 설탕 안 묻혀달라고 해가지고. 그치? 순식하는 사람들은 4명이 먹을 수 있다. 뭐지? 엄청 바삭바삭해. 응 먹어봐. 진주 하연옥에 왔습니다. 와 여기만 어 봤어? 여기만 사람이 바글바글하네요. 주차장이 꽉 찼어. 야 주차 요원이 있다는 것부터 여기 맛집. 아 맞아 맞아. 그래도 애견 동반이 돼가지고 좋다, 그치? 와 고기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 아 이렇게 밥이 아예 말아서 나오는구나. 완전 부드러워. 와 대박이야. 불아 뜨겁다고 드세요. 불 뜨거워. 이거 냉면인데. 아 이게 물냉. 이건 좀 호불호가 갈린다고 해서 이거 하나만 시켰어요. 고기는 맛있어 보이는데, 그치? 맛있던데? 이게 무슨 맛이야? 어, 방금 먹어봤어. 어, 진짜 희한하지? 뭐, 무슨 맛이지, 이게? 진짜 희한한 맛이야.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아니, 맛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냥 되게 특이한 맛이야. 그러네. 진짜 희한한데. 여기가 입전이랑 같이 먹는 게 특이해. 아... 이모 비냥 너무 맛있어. 아 맛있어? 응. 아, 알았어. 그게 묘해. 무슨 맛인지 계속 생각을 하면서 먹는데 뭐라 말을 못하겠어. 무슨 맛인지를 모르겠어. 그게 아 진짜 묘하네. 그치? 근데 좀 매력은 있는 것 같아. 엄마 뭐 마실래? 음료를 선택하였습니다. 뜨거운가? 카페라떼 하나 마실까? 라페라떼? 카페 모카. 모카? 모카 엄마 달달한 건데 모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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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라떼? 응. 라떼 엄마가 그 괜찮아 우유? 아니야. 음료 컵이 나오는 거? 컵. 진짜로? 어머 진짜네? 이거를 잠깐만 이걸 담아서 여기다 넣는 거야 이렇게? 아 이거 재빠름이 필요하네. 그러니까. 몰래... 되게 특이하다. 어, 좀 어려운데? 저기 가자. 얼마나 독특하길래? 지역이. 진짜 여기 장사 잘 되는 게 사람들이 다 하나씩 먹고 있어. 과자를? 뭔데? 어, 몰라, 뭔지. 그럼 하나 아줌마들 엄청 사. 어떤 게 특색이 있는 과자라는 거야? 사람들이 많이 먹. 들고 그냥 다니는 다 게... 하나씩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우리 다양하게? 옛날 과자들 같아. 오란다도 있고. 아.
엄마가 생각하던 맛이야? 아니, 너 생각보다 훨씬 맛있다고. 그러게, 생긴 거 평범하게 생겼는데 되게 맛있다. 근데 여기 장사를 잘하네. 응. 1층에 자판기 있고, 옆에 이런 과자 팔고. 친절해, 그리고. 근데 바쁜데도, 엄청 바쁜데도 다 친절하잖아, 사람들이. 맞아. 선생님, 맛있는 거 좀 줘라. 내가 인심 좀 쓰는 척 해야지. 맛있는 거 줘라. 조금 줘. 에이. 여유 있게 줘라. 많이 줘라. 수박빵집도 사람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저 진주냉면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차장이 다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생각을 해봤는데 급하게 오는 사람들 있지. 당일로 그냥 요 근처 살거나 이래서 오늘 거기에 가자 했던 사람들은 안 가는데 우리처럼 펜션 예약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그러니까 와야지 뭐. 그래서 내가 한적할 것 같다 생각했다가 그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이란 것을 다시 깨달았어. 보기엔 맛있어 보이는데? 김 엄청 서려 있는데? 그래서 와 겁나 뜨거울 것 같은데? 겁나 맛있어. 진짜? 겁나 맛있어? 깜짝 놀랐어 지금. 여기 단팥죽 진짜 맛있겠다. 단팥죽 팔아? 포장하고 싶었는데 차가운 채로밖에 안 된대. 너무 맛있지? 대박. 와 이 팥이 진짜 맛있다. 이모들 일로 와봐. 아까 와봐. 길거리에서 참 재밌다. 엄마 이거 다 추억이야. 아니 비 안 오면 공원이라도 찾아서 가는데 비가 와서 어차피 어디 앉을 수가 없잖아. 벤치 같은데 딱 먹고. 아니 이게 잔밥 이 안에도 찐빵에도 팥이 들어있어가지고 너무 과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 맛있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가지고 가족 근데 여기 증명 사진? 근데 어차피 상관없지 않을까? 그치? 이거 찍으려고 인생 내 것 같은 그런 거 아닌가? 심지어 강아지도 들어갈 수 있음. 내가 먼저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 귀여워. 안경 우리 언니 이게 요즘 또 이거 안경 지났나? 아니야, 어때? 언니 어때? 다 안경 쓰고 신청 했지. 너무 귀엽지. 이 근데 이 목소리도 귀엽다. 오빠 가져올래. 괜찮아? 아니야 이게 너무 귀엽다. 안녕.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야? 떨어질 것 같아. 여기 진주에 온 이유죠. 부자소나무를 드디어 보러 왔습니다. 아 이건가 보다.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릴게요. 이 기운을 받아서 우리 올해 대박나요 진짜. 여기가 부자들을 그렇게 많이 배출한 동네라고. 와 이거구나. 길을 받아야 돼. 잠깐만 제가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이걸 또 다 봐야 길을 제대로 뭔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길을 드릴게요. 부자의 길을.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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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래?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모두들 부자 되세요! 카페 양명에 왔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다. 여기는 야외에만 애견동만이 되는데 이렇게 야외 좌석도 엄청 크게 있고 진짜 너무 많이 와요. 이렇게 오도막 같이 이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 여기는 애견 동반이 가능해요. 전기장판도 있고 너무 좋은데.
프리마 뭐해? 어머머머 뭐해? 누가 가방을 털어? 꼬맹이가 뭐하는 짓이야? 어머머머 어머머머머머 어머어머어머 뭐 얘 좀 봐. 엄마 얘 좀 봐. 얘 꺼낸다. 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 못 꺼냈어 못 꺼냈어 지금 다른 거 꺼냈어. 어머어머어머 얘 웃긴다 얘.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말썽꾸러기 다 됐네. 어머어머어머 잉크림 좀 봐. 꺼내고 싶어 꺼내고 싶어 지금. 어머 얘 봐봐 다 꺼냈어. 진짜 그림아 그림아 알았어 줄게 줄게. 뭐 먹고 싶은데? 알았어 뭐 먹고 싶은데? 당근? 당근 먹을까? 당근? 진짜 웃긴다. 엄마 내가 다 빌렸어. 엄마 보여주려고. 지금 차 한 대도 없는 거 보이지? 어. 잘했어. 어? 터가 바꿔오셨나? 이제 숙소 들어가려고요. 지금 회는 포장을 했고 맥주랑 남해촌 딱에서 치킨이랑 골뱅이도 포장해 갈 겁니다. 안녕하세요. 고고 맥주. 뭐라고 하신 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육개장 사 먹고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잖아. 이거 두 개가? 아 잠깐만 나 맥주 내 것만 샀다. 내가 갈게. 드디어 숙소 들어와서 사온 것들을 풀었습니다. 남해 촌딱에서 사온 양념이랑 후라이드. 그리고 전 이게 진짜 기대돼요. 참돔하고 우럭하고 고등어까지 사왔거든요. 완전 푸짐푸짐. 그리고 골뱅이랑 이것도 후라이드. 아 너무 배고파. 짠 한번 하고 먹읍시다. 아 먼저 먹기 있어요? 짠! 짠! 조미김도 사왔어요. 저번에 먹고서는 햇반 큰 것도 엄청 듬뿍 나요. 초고추장 듬뿍 이렇게. 야자? 응. 맛있어. 여기 회 진짜 맛있는 것 같아. 고등어 맛있는데? 엄청 탱글탱글하다. 어떤 거? 어떤 거? 이거. 하나는 돔이고 하나는 우럭이었는데 아까 포장지에 붙어 있었는데. 이거 이모도 김에다 싸서 밥이랑 먹어봐. 뭐라 할 걸? 진리래. 해줘봐. 전문가가 해줘봐. 이렇게 먼저 먹어봐. 이거 맛있지 않아? 맛있지 않아? 여기 회 맛있다 그랬어. 우리가 그렇게 멀리 찾아가. 맛있지 뭐. 맛있어. 김에다가 이렇게 싸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 맛있네. 깜짝 놀랐어. 엄마도 하나 해줄 거지? 엄마 근데 그거는 안 먹어. 굉장히 까다로우신 분, 잠깐만. 아, 이거 먹으면. 빨리 줘. 아니, 어떤 걸로 할까? 이거? 이거 진짜 맛있어, 이렇게 먹으면. 여기서는 조미 안 된 김을 주시던데? 한번 먹어볼까 언니 어떤 게 더 맛있는지? 근데 조미 된 게 알 것 같아. 바삭바삭해. 진짜 맛있게. 치킨 먹어봐. 이모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이모 약간 옛날 스타일 좋아하잖아. 이거 먹을 생각 없어 혹시? 그러니까 한 입은 먹어봐 이모. 진짜 알 수 없는 맛이야. 먹어봐. 한 입은 먹어봐. 제발. 아니 무슨 냄새? 나도 맡아볼래. 아 뭐 이상해. 음료수도 아니고 약간 무슨 냄새 나? 이게 무슨 냄새야? 그러니까 드디어 이걸 써보는군. 오 물을 받아. 세제니까 거의 가득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될 것 같아. 저를 딱 꽂은 다음에 물을 그치 좀 기다리세요 이거. 너무 좋은데?
오 좋다잉. 편하다. 괜찮은데? 과연 세 개가 나올까? 그래도 니꺼 첫 번째로 볼까? 속이 아주 아니 그래도 너 웃었는데 시큼하네. 언니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큼해. 되겠다 근데 물 세 개. 더 작은 거 같은데? 여기서 조금 더 보자. 어? 1.1불 더 봐. 미안. 오늘 날이 이렇게 흐린데 선크림 발라야 되는 거야? 이런 날은 색감이 그래야 충실해지는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인간이 얼굴이 참 작아, 작긴 하네. 작아? 야, 밖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미리 얘기해야지. 키가 193대 192? 3. 근데 얼굴 그만하고 되게 작은 거 진짜 작아. 엄마 연예인 안 보고 그렇구나. 크림아 누웠어?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내 새끼 귀여워. 아기 이뻐. 우리 크림 이뻐. 하늘만큼 별만큼 이뻐. 황태 칼국수 먹으러 왔어요. 와 냄새 진짜 엄청 좋다 언니. 장난. 어.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 어때 어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침에는 이 뜨끈한 국물이 최고야. 비 오는 아침에 진짜. 그러게. 비 와서 좋은 점이다. 국물 대박이다 언니. 너무 맛있어. 완전 해장 그런 거. 국물 진짜 진하다 언니. 아침에 칼국수가 은근히 좋다. 밥 먹고 여기 이동복 떡집에 왔습니다. 어 여기 많이 나왔던데 뭐 달인에도 나오고 옆에 써있다 한국인의 밥상에도 나오고. 떡 매신 떡이야. 떡 진짜 좋아해. 안녕하세요. 알았어. 쑥은 좀 많이 사고 요거는 유자 샀어요. 유자는 6개만.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엄청 맛있어. 향해. 어때? 쑥 괜찮아? 쑥 내준다고? 엄마가 진짜 좋아하는 맛이야. 아니 파티 안 들어가? 아 파티 안 들었구나. 너무 맛있어. 유자도 꼭 먹어봐야겠는데? 맛있어? 그냥 유자 차를 떡으로 만든 것 같아. 안에는 약간 크림치즈 같은 거 넣었다고. 어, 그 맛이야. 왜 이렇게 찰려? 담백하긴 하네. 내가 잘 찾았지 엄마. 여기 내가 급하게 찾은 거야. 엄마 아까 칼국수 갔을 때 엄마 그때 기정떡 먹는 거 먹어. 너무 맛있어.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진짜 향 장난 아니지? 그냥 유자차 향이 장난 아니라니까? 입에 완전 그냥 스틱을 지나는 게 아니야. 진짜 진해 향. 엄마 너무 맛있다. 여러분 제가 찾은 거예요. 박수 한번 주세요. 남해에서 꼭 와보고 싶었던 다랭이 논에 왔습니다. 아직 여기 주차하고 초일인데 전망대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멋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우와. 아, 여기가. 우와. 너무 멋있다. 오늘 이렇게 흐린데도 지금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알겠네요. 너무 멋있다. 크리마 아이스크림! 님 한번 찍을게 엄마. 크리마 아이스크림!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아니 어딜 가든 어제부터 남해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다들 안 왔나 했는데 그 모든 차가 다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남해는 다랭이눈, 다랭이눈 맞지 뭐. 다랭이눈을 보러 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살아 없는 데서 이거 사진 너무 잘 건진 것 같지 않아? 그치? 너무 마음에 들지? 주차장에 못 세운 게 출발! 여기가 시작인 것 같아요. 아 진짜 바다가 주는 뭔가 그런 설렘이 있어요. 왜 이렇게 설레는 거야 보기만 해도? 보통 바닷가를 가면은 그 바다만 좀 멋있고 다른 거는 딱히 볼 게 없는데 남해는 제가 와보니까 날씨가 우선 따뜻하고 우선 그것만 해도 먹고 들어가잖아요. 날씨가 따뜻한 데다가 바다랑 산을 같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산도 정말 멋있어요. 그냥 산만 보러 와도 될 정도로 완전 멋있어가지고 날씨가 이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짜 남해 여행이 너무 좋게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추천. 너무 좋아요. 아 유채 너무 예뻐. 아 이거 동백인 것 같은데요?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렇게 동백도 좀 있네. 그래도 남해는 남해네요. 너무 더워가지고 아이스랑 엄마 빼고 다 아이스야. 그리고 팥빙수를 시켰습니다. 4월에도 팥빙... 5월인가 지금? 4월이야. 나는 왜 그래. 지금 너무 힘들어. 4월에도 팥빙수를 파네요. 이게 왜 힘들어. 언니 너무 맛있어. 팥빙수 맛있어? 근데 거기 눈꽃빙수 막 이렇게 써있더라. 너무 맛있어. 응? 엄마 따뜻한 거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아이스 괜찮으니까. 엄마 팥빙수 진짜 맛있는데? 어때 방송에서 봤던 그대로야 여기? 아니 되게 큰 줄 알았어. 근데 좀 크긴 하지 않아? 여기 밑에도 있잖아. 그런 식으로 바깥쪽이 넣네. 아니면 엄마 다른 지점인 거 아니야? 지점 하나 더 있대. 아 진짜? 독일 마을 남해? 쪽이라고 써 있는 거 같은데 약간? 그런가 보다. 여기 이런 느낌이 아니어서 되게 아 그래? 느낌이었어.
그럼 두 군데인가 보다. 좋네. 근데 여기도 되게 이쪽 뷰가 엄마 완전 좋아. 바다가 딱 보여. 그치? 와, 팥빙수 너무 맛있어. 응? 울라울라. 밥 먹으러 왔어요. 여기는 야외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완전 푸짐하죠? 요거는 파전. 그리고 이게 냄새가 진짜 좋은데? 갈치조림. 됐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익었는데 아마 데우면서 그냥 먹는 아~ 익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건 저는 못 먹지만 유자 막걸리. 생선구이도 나왔어요. 와, 이거 보글보글 끓이니까 진짜 장난 아닌데 언니? 소리가. 소심해? 응. 매울 것 같은데? 생선구이, 가자미. 가오리? 이모? 가자미. 이모 지금 약간 피곤해서. 같은 가시잖아. 같은 가시래. 뭐라봐. 진짜 반찬이 세다. 근데 어제부터 약간 세지 않아? 진주에서부터? 원래 약간 간이 센 거 아니야? 섞진 않아. 아, 거의 싹. 바닥가라는 거야? 바닥가라는 거야? 밥 먹지? 먹게. 밥을 먹어봐, 밥을. 밥 먹어. 아, 이거 네가 잘 발라서 먹어. 어? 이거 갓김치 아니야? 응? 갓김치 같지? 안에서도 갓김치 먹어? 아닌가? 갓김치야. 아닌데? 그냥 배추야. 아, 엄마 말 바꾼 거 너무 까는 거 아니야? 3초 만에. 아니, 색깔이 근데 뭐 갓탕 되게 비슷해. 그리고 되게 좀 섭섭해 보여. 진짜. 유자 맛있네. 막걸리? 이제 남해 전통시장 가서 가리비랑 고기랑 사가지고 숙소 들어가서 바비큐 해먹으려고요. 하루 종일 먹어가지고 너무 배부르지 않을까 했는데 많이 걸어가지고 벌써 소화가 다 됐어요 전. 그리고 막걸리도 먹어보고 싶어서 포장했거든요. 저는 운전해야 돼가지고 못 먹어서 포장을 했습니다. 포장하니까 더 싸더라고요. 야, 다음에 길 있대. 어? 길 있어?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역시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해. 언니 썰은 김치가 맞나? 밖에서 볼 때는? 썰은 김치가 맞아. 그치, 이거는 맛있게 썰어 담으니까 썰은 거잖아. 그걸 알아. 그래. 얼음컵이잖아. 아, 좋아. 제콜? 아, 뭐야, 이것도 되게 오랜만에 먹는 거 같아. 그니까, 제콜. 그럼 술 코너로 가실게요. 맥주. 막걸리 있으니까 저도 한 세 캔을 사야 되지 않을까? 그치. 이거 하나 살까? 깔끔한 거요, 이게? 그거 다 먹었던데? 이거 게 알았어. 막걸리는 어떻게 하려고? 나는 500이 좋은데 500이 없네 여기. 어떤 거 드시겠어요? 제일 무난한 걸로 사야죠. 난 봉골레 커터? 어떤 거 먹었지? 아, 어, 생일이잖아. 이거 괜찮은 거 같다. 오케이. 굿. 잘하네, 괜찮아. 짬짬. 어차피 이게 위잖아. 어, 그러네. 고기 전용성인가? 오케이, 좋아. 그거 고기 전용은 뭐가 달라? 좀 더 짜지 않을까? 어. 약간 그런 거 맛있다는데. 맛소금으로 뭐. 뿌려서 고기 구운 맛있다는데. 맛소금으로 그게 뭐 삼겹살 맛집의 비결이다 막 이런 얘기 있던데. 한번 맛소금으로 뿌려볼까 이번에? 맛소금이 어딨지? 맛소금이 그 소금이랑 미운 소금. 그치? 열 맛소금. 요리의 맛을 살려준 소금. 오케이, 맛소금. 오케이, 좋아. 크림아, 네 옷에 묻었어. 네 옷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나. 어, 너무 좋다. 그치? 개꿀. 언니, 인절미가루 좀 넣으면 약간. 아니야. 언니, 이거 되게 오랜만이다. 어,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여기서. 놀라서는 다 이런 감성이야.
가리비를 줘봐. 가리비를 가운데다 해놓게.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응. 따로따로 이게 세니까. 먹어봐. 이거 뭐야? 맛있어? 응, 맛있어, 맛있어. 목살? 오, 추워. 여기 싸는 거다. 목살?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맛있는 거. 뭐야 그거? 시금치 장아찌 주신 거. 어, 나 그거 궁금해. 맛있어? 완전 맛있는데? 무슨 맛이야? 진짜 시금치 맛이나? 되게 잘 어울려. 약간 느낌은 명이나물 장아찌 같은 그런 아~ 고기에 먹기 좋은?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 되게 맛있는데? 먹어봤네. 고기 진짜 잘 샀다, 그치? 응! 와, 이거 뷰도. 뷰가 너무 멋있어. 할인문 아무도 안 줄게. 응? 알았어. 거잖아. 아까 우리 밥 먹은 데서. 초장 말고? 아니야, 초장은 그냥 얻어왔어. 사장님한테. 야, 이거 맛있다, 짜장치. 그치? 응! 그거 근데 공짜로 주신 거야, 그냥. 먹어보라고. 인심 쩔어. 그니까, 그냥 맛있다. 시금치 안 같아. 막걸리 괜찮아? 막걸리 너무 맛있다. 시금치를 내가 짜장치랑 엄청 맛있어. 엄청 부드러워. 조개가 이제 입을 벌렸어. 가리비가. 가리비 완전 맛있어. 녹아 녹아. 참기름 잘 먹어. 여기 고기 자체가 너무 맛있지. 진짜 잘 났어. 응. 시장에서 사길 잘했어. 아 근처에 있었다면 진짜 단골 됐을 것 같아. 너 진짜 맛있어. 언니 사는 사람들 진짜 맛있어. 가리비를 다 익었을 거야. 이쪽으로 올려서 좀 먹을 거야. 가리비. 와 장난 아니다. 아 이게 조금 더 뽀얗다. 유자보다 나? 맛있어. 이게 유자보다 맛있어? 예, 둘 다 맛있어. 근데 이게 조금 더 달고 탄산은 없는 막걸리인데 엄청 부드러워. 한 병씩 더 사길 잘했네. 맛있어. 완전 내 취향이야. 나 원래 막걸리 취향 되게 타거든. 어? 근데... 그러면 느린마늘 같은 맛인가? 아니야, 느린마늘보다 좀 더 가벼워. 좀 더 달콤하고. 근데 이것도 맛있고 유자도 맛있어. 둘 다 뭔가 먹어볼만 한 것 같습니다. 이거 괜찮다. 왜냐면 이거 하나에 3,000원이잖아 그러면은 정말 저렴한 것 같은데? 고기 먹고 밖에서 약간 싸늘한데 먹어. 오, 김 폴폴 나. 역시 스낵면이야. 제일 맛있어. 큰 마트 갔으니까 구했다 진짜. 스낵면은. 아, 너무 맛있다. 잘 없어. 진짜 없어. 없어. 편의점에도 잘 없어. 수요가 없나 봐. 스낵면 인기가 없대. 왜 없는지 모르겠어. 왜? 신라면도 순한 맛은 막 남아 있고. 아니 이렇게 애 먹자고 해놓고서는. 저기요, 그냥 떡 먹고 싶은 거 아니에요? 와, 언니! 눌렀어? 언니 얘기할 때 먹고 싶었는데? 너무 사람은 엄청 무거워. 언니 눌려서 얘기한 거였어. 니네가 넘어온 거야. 진짜 떡 좋아해, 나. 니네가 지금 넘어온 거야. 우리 너무 순진했다. 아니, 근데 이거 언니, 좀 이렇게 하면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철판 자국도 다 남아. 아, 진짜? 어, 완전. 아, 생각보다 안 들러붙나 봐. 아, 아니면 삼겹살 기름이 코팅돼서 그런가?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지, 진짜 맛있어. 우리 집 진짜 떡 좋아해. 그러니까. 식향도 너무 좋아해. 그치? 습격이 확 나지. 요즘엔 떡집에서 사면 이런 거 습격 확 안 나오대. 아니 거기 해풍 맞은 뭐 그런 걸 만들었다 했으니까. 해풍 맞은 떡. 그래 이제 눈썹 탄다. 남해 오실래요? 엄마 보면 난리 나.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드리만. 왜 이렇게 숨을 거치게 쉬지? 괜찮아봐, 냅다 가네. 진짜 떡 너무 맛있게 먹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떡을 사러 왔습니다. 여기 갔다가 전복죽도 포장해서 갈 거예요. 오늘 가보니까 유제 카스테라랑 또 이렇게 있어가지고 다른 것도 한번 사봤어요. 우와, 완전 한가득이, 완전 무거운데? 근데 언니 어딨지? 크림이랑 산책하고 있는다고 했거든요? 크림아! 어머머머머머머. 사놨어, 다른 사람. 크림아. 뭐, 이거 네 건 줄 알았어? 이렇게 뭐가 많아? 아니, 유제 카스테라랑 어제 못 본 게 있더라고? 카스테라도 봐도? 그러니까. 그래서 사봤어. 크림아, 크림아, 크림아. 크림아, 가자, 여기. 어, 저기 멍멍이 있다, 언니. 짠. 이동복 떡집에서 카스테라 사서 지금 몇 입만 먹자 해서 먹었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지금 급하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먹긴 했는데 되게 폭신하고 맛있어요. 유자가 막 씹혀요. 유자 향이 진짜 완전. 아니, 문떡집에서 카스테라도 이렇게 잘해요? 잘하네. 응. 너무 맛있다. 전복죽 포장하러 왔습니다. 여기가 약간 로컬 맛집으로 뜨더라고요. 와, 냄새 진짜 좋아. 엄청 진한 색이에요. 전복죽 진짜 맛있어. 오늘은 마지막 날. 이렇게 얇은 거 입었어요. 항상 집에 가는 날 날씨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되게 얇은 옷으로, 후드르드한 옷으로 입었습니다. 오늘 동일마을 갔다가 가려고요. 어? 내일이랑 깔맞춤이네.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이런 문이 있네요. 독일 마을에 왔어요. 우리 크림이도 저기 사진 하나 찍을까? 언니 있지? 언니 쳐다본다. 그치? 약간 그런 느낌 난다. 엄마 화장실 갔어, 이모랑. 와, 여기 마을만 한데 그래도? 괜찮은데. 약간 이 마음 설레게 하는 뭔가 있지? 괜찮네? 좋다. 출장 폴로라이드. 고구마. 얘가 고구마 먹었다. 아. 나무로 가려준다. 내려놓은 뒤에 들어. 이렇게 들어야 될까? 우와! 안 된다, 어제부터? 집 너무 예쁘다, 엄마.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좀 싫을 수도 있겠다. 많이 다녀서? 너무 관광객이 많아서 좀 싫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여기는 담을 안 하는 걸로 하나 봐요. 그치.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아, 이런 게 약간 독일식이구나. 뒤에 봐봐. 되게 멋있다, 언니. 짱 멋있어. 나, 엄마, 나 등 뒤에 눈 달렸어. 다, 지금 다 보여. 목숨 걸고 저러는 거지, 지금. 목숨 걸고 저렇게 까부는 거지, 뭐. 마당 너무 예뻐, 엄마? 기다려, 엄마. 카페 맞는 것 같다. 들어갈 수 있나? 근데 애견옥만 되는지 물어봐야 돼. 펜션이래, 펜션.
아, 엄마 걸음이 갑자기 빨라졌어. 아, 들어가서 밖에는 애견 놈만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보러 여쭤보지고. 계단과의 전쟁이야. 오, 메이플이 예쁘다. 있어? 있어. 어머 어머 있어. 다시 한 칠까? 엄마 엄마 맥주 한잔 마셔보든지. 이렇게 풀어. 너무 예쁘게 잡히셨다. 엄마 소시지도 더 맛있으려나? 아빠님 선물 가게야. 스푼 재료 이것 봐. 와, 경주 잘하는데. 그래도 여기 와서 소시지 먹고 가네. 그니까 맥주랑. 물론 다은이 못 먹겠지만. 이 주문하는데 침을 꼬딱 삼켜야 돼 다은이가. 어, 맞아. 어, 생맥주 맛있겠네요 이러면서. 근데 스몰톡 좋아하는 편? 근데 간단하게 괜찮다. 그러니까 너무 거하지 않아가지고. 숙소에서 밤에 먹어도 너무 맛있어. 불핀 아까 해놓고 하냐 그냥. 와, 소세지 맛있다. 그러니까 여기 편의점에 묵으면서 먹으면 좋겠다. 무슨 여기는 진짜 독일 온 것 같은 그런 약간 느낌. 어, 생각보다 괜찮네, 그치? 이모 옛날에 독일 가봤어? 가봤어. 근데 한번 와볼 만하다. 여기 매력 있다. 독일 마을, 그치? 생각보다. 커피 안 시다, 언니. 맥주 너무 맛있다. 소세지. 애기 뭐 간식 좀 주자. 애기 옷을 하나 입을까, 애기? 추울 땐 춥고. 근데 막 떨진 않아. 아, 그래? 근데 또? 괜찮아. 이게 더위 많이 타니까. 이번 여행은 진짜 좀 즉흥적으로 많이 한 것 같아. 우리 그치? 카페랑 이런 거 다 알아왔거든? 그치? 근데 갑자기 여기도 왔잖아. 근데 너무 좋잖아, 지나가는데 엄마. 응. 갈라던데 안 가고. 장민이 아직 안 탔냐? 5월이 탈 아니야, 장미야? 5월에 장미 많이 불어. 응? 아니, 여름 아니었어, 언니? 그때 우리 장축제 갔을 때 엄청 더웠잖아. 그때 5월이야. 5월이 진짜 더워. 5월에 장미 그런 말 되게 많이 했잖아. 엄마! 여기 있어요! 명품빵 말고, 오리지널? 오리지널 먹어봐도 이거 버터 들어간 거 아니야? 맞아. 버터 들어간 거 네가 좋아할 것 같아. 이거는 살까? 어, 어. 그거 사자. 어. 맛있을 것 같아. 오! 안에 아무것도 안 든 건가? 그런 거 같지 않아? 근데, 어. 이거 아무것도 안 뜨는 빵 어때? 괜찮아? 근데 짭짤해. 소금이 올려져 있어서. 먹어봐 엄마랑 이모도. 되게 담백한 맛이야.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 팥 자체가 엄청 맛있다. 이게 더 맛있지 기본보다. 야, 너 잘 어울린다. 진짜 잘 어울린다. 엄청 무거워. 맛있을 것 같아. 어때? 독일 아이스크림은 좀 다른가? 진짜 맛있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이야. 진짜 맛있어. 뭔가 어! 땀다리 엄청 맛있지 진짜. 아, 엄마랑 이모 진짜 좋아하겠다. 빨리 건너가자 이제. 아,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 나 그림 어? 나 그림에는 사진 쓴 게 어떡해? 업로드 가게? 어. 맛있어? 아니 생각보다 별로 안 달고 이 팥맛도 아니라고 이 위에 아몬드 슬라이스에서 엄청 올라해. 완전 꾸덕꾸덕 기분. 그러니까 미쳤어. 와, 여기 이거 이거 또? 맛있어? 진짜 맛있어 단팥죽. 내가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여기 살래.